시 한 편이 건네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의 기도는 좀 특별한 글을 하나 골라봤어요. 삶의 지표가 필요한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방황을 겪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 한 편을 골라봤거든요. 에카르도 톨레는 너무도 유명한 영성가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삶이 너에게 해답을 줄 것이다. 이 말만 가지고도 가슴에 그냥 턱 와닿습니다. 예, 에카르도 톨레는 달라이 라마와 틱냐탄 스님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영성가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사춘기와 청년 시절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내용을 읽고 있다 보면 도무지 이분의 청년 시절 어린 시절에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살을 시도했을 것 같은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도 됩니다. 내적 성숙을 완성한 후에 전해주는 그의 목소리, 노래 부르는 가수보다 어쩌면 더 우리에게 정신을 확 깨워준다고 할까요? 삶이 너에게 해답을 줄 것이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인생의 시로 꼽고 있던데요. 오늘 시의 기도 시간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시죠. 생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해답은 언제나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다. 복잡한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고요함 속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온다. 비록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해답을 얻게 된다. 지나치게 깊은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리라. 자신을 남과 비교하거나 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지 마라.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그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불충분한 자신의 존재가 완벽해지기를 꿈꾸지 마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 할 뿐이다. 불행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이다. 참 읽으면서도 구구절절 멋있군요. 에카르도 톨레의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맨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이런 건 정말 밑줄을 쫙 긋고 옮겨 쓰고 외워야 합니다. 불행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이다. 결국 원하는 걸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란 얘기고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거나 또 원하는 것을 모두 갖거나 갈망하는 그 욕망의 마음으로는 행복에 다가설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거기에 막 깊이 빠져갖고 골몰하잖아요.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마치 기타 줄을 튕기는 것과 같죠. 그래서 신경줄이 딱 끊어질 것 같이 그런 피로감이 와도 우린 거의 그 생각을 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병원을 찾게 되더군요. 에카르트 톨레는 문제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거의 폭탄 선언이죠.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당장 이렇게 물어와지지 않나요? 오히려 그 문제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생각에 달라붙어서는 해결도 되지 않지만 절대로 그건 끝나지 않는다. 그냥 물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물러서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해답은 제 발로 찾아온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 붙잡혀 있는 마음, 즉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꼭 이래야 한다, 뭐 이걸 가져야 한다, 무엇을 꼭 이루어야 한다, 뭐 수많은 생각, 강박에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붙들고 있는 생각을 놓아주라. 그게 톨레가 말하고 있는 고요함 속에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순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쉽죠. 그러고 보니 올해 그 신년은 이제 새해에 저에게 그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그 문자를 보내왔어요. 스님 작년에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스님도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했느냐면 작년에 제가 절에 찾아갔을 때 스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죠 라고 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꼭 뭘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내가 물었대요 본인에게. 그렇게 뭘 꼭 해야 하느냐?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그 말이 그땐 뭔지 몰랐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니 스님이 했던 그 말이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일찍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좀 쉬고 있고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노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삶이 나에게 보내는 해답을 순간순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의 고요를 얻는 그런 삶의 여백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작할 때부터 놀이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 논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며 놀고 이런 것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논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죠. 쉬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놓아준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에카르트 톨레의 오늘 글 중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또 와닿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불충분한 자신의 존재가 완벽해지기를 꿈꾸지 마라. 우리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또 애지중지합니다. 애지중지하지만 사실 또 자기를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예뻐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누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예뻐해주고 받아줄 자가 있고 받아주어야 할까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며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줄 수 있겠나? 내가 나를 예뻐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예뻐해 줄 수 있지? 그걸 요구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